사고 이력이 없다는 말을 믿고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 이력이 뒤늦게 확인되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더구나 사고 이력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사연을 박상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약 3개월 전 A씨는 대구의 한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구입 당시 해당 차량의 성능 검사지에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차량 검사일에 맞춰 검사소를 찾았다.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얼라이먼트가 많이 틀어졌고 그리고 그 프론트 케이스 누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셔서 무사고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오자 A씨는 확인 차원에서 서울의 한 성능 점검장도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해당 차량을 주요 골격 교환 이력이 있는 사고차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중고차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순탄치 않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성능 점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점검 업자한테 뭐 보상을 받아라.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면 판매자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매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실 점검을 한 성능장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를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도 그게 적다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한 50만 원 보상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판매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환불과 이의 제기를 할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했고, 차량 금액뿐 아니라 자동차 취등록세까지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수긍할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취득세라는 부분은 내가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그냥 무조건 다 환불을 해달라니까 환불이 안 된다고. 해당 차량을 무사고로 판단한 성능 점검자는 본인의 성능 검사에서는 사고 운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선 합의를 위해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뭐 연락 오고 하면은 이 사람 원하는 게 뭔지 막 찾아갖고 하시면 되는. 한편 A씨 측은 중고차 딜러와 성능 점검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